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오늘은 불가련한 셀룰, 저희들이 유물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길른 상태에서 이제 부작을 해가지고 소비자 곁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오늘은 분촉해가지고 굴피, 우리가 부양만에 이래가지고 만들었던, 통굴피 떡국슬기를 해가지고 여기다 부착을 해가지고 붙여보겠습니다. 붙여가지고, 아무래도 부작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조금 성장하고 꽃이 조금 잘 피겠죠. 그죠? 그 대신에 발부는 그렇게 크지를 안 합니다. 크지는 안 하고, 꽃도 이래가지고 두 송이 연속으로 다다 해가지고 이게 세력이 커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세력이 어렸을 때는 아마 이래가지고 한 송이씩 아마 필 거예요. 부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래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요 신화가 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신화 나오고 여기 신화 나오고 요걸 중점을 해가지고 세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개도 부작하기 전에 준비할 거는 요건 이제 우리가 부양만에 만들었던 통굴피, 그죠? 요 두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철사거리 할 거고 철사고 실 감을 실고 여기에 구멍 뜰을 이래가지고 드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위. 이제 가위를 여기 하기 전에 분명히 요건 이제 도시락부에 5초 정도 초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식으로 다른데 절단했을 때 다르게 감염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 반드시 이 식재를 요렇게 적셔가지고 이래가지고 부작에 사용하고 부작을 해가지고 다한 상태에서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물을 주면은, 상큼한데, 그런 데서 염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즉시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에 미리, 먼저, 부작을 할 거, 미리, 여기에서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부작 다 해놔나면은, 여기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지금 바로 뚫겠습니다. 이렇게 떨궈놔 놨고 그래야 하나 분축을 하겠습니다. 절단하겠습니다. 여기에 딱 밸브 뒤에 해가지고 자르시고 뿌리는 조금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정없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뜯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 만들었고 저희들이 또 여기에 보시면 하나 더 자르겠습니다.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고 하나 더 잘라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 개를 뽑아냈습니다. 뽑아내가지고 저번에도 제 부양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껍질은 무조건 벗기셔야 돼요. 벗기셔야 여기서 세균이 단적균이나 세균이 여기서 진행이 덜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무조건 이렇게 다 벗기셔 가지고 철저하게 안 했으면 여기서부터 먼저 소독을 해 가지고 올라가야 나중에 꽃들이 피어도 정상적으로 예쁘게 피고 감염이 되지를 않는 거야. 자, 요래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구멍 난데 여기에다가 구멍 난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그냥 늘려가지고 뒤에 꼭 늘렸어요. 늘리면은 뒤에 약간 나옵니다. 여기에 막 깔끔하게 마무리를
요걸 피해가지고 뒤에 요쪽에 딱 눌리면은 약간 나오게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위에도 요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그 지금 조금 전에 소독에 그 벗겼던 그 잘랐던 부작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셔가지고 이 뿌리는 많이 감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요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약간 누드처럼 노출이 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네. 여기도 수태를 느슨하게 하면은 항상 수분 공급이 수분이 많이 먹은 거 있기 때문에 뿌리가 이안 상하겠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상대로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꽁꽁 누르세요. 꽁꽁 눌려야 아무래도 수분량이 조절이 되겠죠. 수분량을 항상 조절을 할수 있게끔 내가 어느 정도 물을 주면은 요 안에 수태에서 얼마만큼 남겠다는 있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소 이래가지고 많게 수태가 많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해줘야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 했습니까? 물을 주도 얘들이 일주일에 한 번, 10일에 한번 정도 주도 견딜 수가 있죠. 뒤쪽에 또 폭이 안 실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네요. 마무리가 다 돼가지고 자, 요거는 실을 자 마무리를 시켜 보겠습니다. 요 실을 이렇게 단단히 결속해 가지고 풀리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아까번에 이제 철사를 준비했던 거 여기다가 아까 미리 구멍을 뚫어 놨던 데 있으면 여기다가 요거 정도 약간 한 15cm 정도 있으면 남겨 가지고 이래 가지고 여기서 절단하시고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거리 그시고 요렇게 멋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요래 가지고 저희들이 분쪽해 가지고 아마 상품으로 요거 나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무 연일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으신데 조금만 힘내시면 될 거예요. 지금 뭐 거의 진정세가 보이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편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